교장 선생님 보는 앞에서 교문 밖에서 여학생 다섯 명이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잘못 쳐다보면 성희롱법, 선생님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교권이 보호받지 못한다, 학생이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 해서 이게 충돌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보호받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하게 인권이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쪽에서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졸업함은 찾아보기 힘든 불행한 학교 생활이 연속되고 있다. 사람답게 교육받고 사람답게 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의 방식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와해시키며 교사의 교육권, 부모의 양육권까지 침해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 학생 인권 교육을 당장 철회하라!